잘 나와요? 예, 반갑습니다. 예. 예, 오늘 저 그 생가보존에 그 방문하셔서 뭐 얘기를 나누셨는데요.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요? 예. 지금 저 백성주 의원께서 네. 많이 이런 저 아는 그렇잖아도 나라가 어려운 시국에 네. 이런 일까지 생겨서 참 안타깝다고 말씀하셨고 네. 또 지금 저 외국 그 저 대사님들께서 네. 상무의 그 다음 주에 그 방문을 하겠답니다. 네. 그래서 그 대사님도 오시고 외부 손님들, 국제적인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네. 빨리 좀 저 이게 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. 아.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아마 네. 한 50일 정도 소요가 그렇죠.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네. 그래서 백의원께서 빠른 시간 내에 네. 좀 이거를 저 다시 복원을 하고 네. 또 임시 그 분양실을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임시 분양 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좀 앞에 마련해 줬으면 네. 좋겠다. 네. 그래서 자기도 이제 우리 저 백승주 의원께서도 네. 이 부분이 그 뒤에서 뭐 어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윤창욱 의원들에게 네. 그 도문화재니까 도에서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최근에 저 박정희 대통령 동상에도 낙서가 돼 있었고 또 대구도 됐고 또 그리고 90년도에도 여기 하재 그때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 이후로 이런 이제 대책, 보안 대책에 관한 그런 강구책은 별도로 없었는가요? 아마 저 어저께 이제 그 범인을 네. 이제 잡는데도 네. 한 1분여밖에 안 걸렸고 네. 또 소방서에서도 10분 이내에 출동해서 네. 빨리 그 화재 진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네.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저 지금 현재 이게 철저히 뭐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저 이게 저 관제 카메라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데 네.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보완을 해줘서 이게 철저히 좀 저 이런 예방 차원을 네. 좀 이게 사고 나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고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안 그래도 그 큰 이슈거리가 됐는데 그 화재가 나서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가 있었고 만약에 진압이 안 됐더라면 저 초과 원래 생각 본지까지도 탈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빨리 진압하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죠? 아마 지난번에 그 저 동상의 낙스 사건이 있고 나서 네. 경찰 측에서 군경찰서에서 아마 지원들이 아마 파견이 네. 해서 여기 상주를 하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신고하자마자 아마 네. 그 빠른 바로 네. 체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저 생가에 지금 저 관리하고 있는 네. 그 사무국장께서 네. 옆에 불이 나자 초가에다가 그 바게스로 이제 물을 붓고 해서 네. 물 번지는 것을 막고 있었고 그것도 소방 서에서 소방차가 네. 바로 저 출동해서 네.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번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래서 뭐 늘 그 초가집 같은 데는 사실 화재로부터 네.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 네. 이런 취약한 부분을 스프링 쿨러 시설이라든가 다른 이런 좀 현대 시설을 좀 보완을 해서 네. 앞으로 화재가 생겼을 때 바로 뭐 진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뭐 좀 장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, 예. 예,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요. 그 전에 그 김석호 전 저 의원님께서 여기 저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을 또 기부하셨고 예전에 또 철심 받기 그런 걸 반대하셨고 하셨던 그런 전적이 있어서 여기 이제 그 화재가 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마음이 좀 많이 심란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럼 뭐 그런 데 대해서 또 어떤 또 의견이 이제 어떠세요? 저는 제가 뭐 단식 농성도 하고 했지만은 네. 저는 저 박정희 대통령 정말 그 가난한 임금도 몸을 친다는데 네. 정말 그 우리 보릿고개를 없애준 박정희 대통령 정말 그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늘 존경하고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께 태어나신 이 상모동이 네. 그 옛날에 어릴 때 박 대통령께서 다니던 그런 골목길을 그대로 복원하고 또 생가를 생가답게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구미에 왔을 때 또 상모에 이곳에 왔을 때 골목길에 들어와 보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릴 때 아, 이곳에서 이렇게 놀았겠구나 또 여기서 다녔겠구나 생활했겠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이 네. 구미 시민을 위한 큰 관광 자원이고 또 사산이 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훼손이 되고 저 생각답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뭐 안타깝지만은 네. 그러나 또 이 나름대로 또 많은 분들이 와서 또 박정희 대통령을 느끼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를 맛보는 그런 장소로서
오래도록 보존이 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 기감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활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